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어제는 포항이 32.2도까지 오르면서 더웠지만 오늘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낮 동안에는 선선하겠습니다. 기상 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 네, 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경주 양동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경주는 대부분 신라시대가 마이크 배경인데요. 꽂은 거 아니야? 이곳에는 독특하게 조선시대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500년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현재도 거주하고 계신데요. 이곳에는 전시장뿐만 아니라 각종 전통 체험도 해볼 수 있어서 많은 나들이객들이 이곳을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한 자외선에만 주의하신다면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 모두 보통 단계에 머물겠고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9도, 영덕 20도, 포항 21도, 경주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오늘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가 15도, 독도 16도입니다. 울산 앞바다를 제외하고 동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까지 일겠고요. 남부 해상에서는 4m까지 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도 높은 파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토요일까지 선선하다가 일요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주 양동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양한 탄핵 공약을 내건 가운데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약속이 어떻게 이행될지 주목됩니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원전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경주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고 수백 차례 여진도 계속되기 때문에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는 즉시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저는 아예 영구 가동 중단하고 폐로 절차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 월성 원전 1호기는 법원으로부터 수명 연장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수명 연장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법정 공방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취하하겠다며 탈핵단체들과 정책 협약을 체결했고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기진이라든가 노후 핵발전소의 위험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약속했었던 월성 1호기 항소 포기와 폐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의 속도를 내는 집권 초기 원안위의 항소 포기를 통해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관련해서는 원안위가 항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항소 포기가 이루어지면 월성 원전은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국내 다른 노후 원전도 수명 연장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원전 친화적인 기존의 정책이 탈핵으로 큰 틀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도 새 정부의 지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이 원전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진군에 건설 예정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시공 설계를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2일 설계 용역을 맡은 한전기술에 신한울 3, 4호기 시공 관련 설계 업무를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월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한 신한울 3, 4호기는 각각 2022년 12월과 2023년 12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원전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수원은 정부 정책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사업 공정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건설 허가와 관련된 업무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항 동빈내항의 오염퇴적물 정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동빈내항에서 사업 착공식을 갖고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비 117억 원을 투입해 5만 2천 세제곱미터의 오염퇴적물을 수거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정화 사업에서는 사업 현장에서 수거된 퇴적물에 대해 입자 분리와 세척을 거쳐 오염도를 낮추고 활용이 가능한 퇴적물을 고형화해 현장에서 재활용하는 방식에 신기술을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여름을 방불케 할 만큼 더운 요즘 조심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자외선인데요. 피부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의 양은 이맘때가 1년 가운데 가장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봄 기운을 느끼려 산책을 나온 사람들. 이 가운데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여름 시작할 때부터 자주 발라요. 오늘 그냥 실내에서만 놀려고 실외에서 놀 때만 바르거든요. 그러나 파장이 길어 피부 진피층까지 파고드는 자외선 A는 한여름인 7, 8월보다 이맘때가 더 강합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여름철보다 맑고 건조한 날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 A는 흐린 날에도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 자외선 때문에 피부 진료를 받은 환자가 5월부터 늘기 시작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검어질 수 있고요. 이것이 급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이고 장기적으로 오래 지속되면은 아무래도 세포가 변화가 되니까 피부의 노화 현상이라든지 피부의 암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에게서 피부를 지키려면 모자나 긴팔 등으로 햇볕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으면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을 발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다만 자외선 차단제는 땀이나 물 등에 씻겨 나가기 때문에 하루 두 차례 정도는 손가락 두 마디만큼 넉넉한 양의 선크림을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하늘원자력본부는 울진군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197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현 주소에 5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하며 울진읍과 북면, 죽변면 1,500명과 나머지 7개 읍면 700명으로 위 내시경과 복부 초음파 등 70여 항목을 검사합니다. 하반기에 검진 병원을 선정해 검진 대상자들에게 알려줄 예정이며 오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마을 이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 기업체가 참가하는 광역 채용 박람회가 어제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에는 지멘스 헬스케어 등 100개 업체가 참가해 연구 개발,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160여 명을 뽑았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청년 구직자를 상대로 채용 상담을 했으며 구직자 편의를 위해 포항종합운동장과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 경주 황성공원, 울산 북구청에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했습니다. 산림 공무원이라면 산림을 꿰뚫고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산림 치유나 휴양 같은 산림 복지 분야가 강조되면서 고유 업무인 산림 경영이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퇴직한 선배들이 나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정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직 산림 공무원과 현직 산림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후배들의 산림 관리 현장을 살피고 선배들의 산림 관리 노하우를 전수받는 자리입니다. 50년 전 산림청 개청과 동시에 입사해 38년 동안 근무한 뒤 정년 퇴직한 한 선배가 가지치기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래 하렵수는 지흉부를 남겨놓고 놓지만은 지흉부하고 같이 바르게 딱 잘라주면은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융합이 돼가지고 나중에 옹이가 이제 스스로 없어져 버립니다. 간벌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풍요목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위에 이제 초두부가 성장점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무가 굽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량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하고. 현직 산림공무원이 퇴직 산림공무원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건 신규 직원들이 산림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산림치유 분야가 강조되면서 고유 업무인 산림경영이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실제 선배들이 산 구석구석을 누비며 작성했던 산림조사는 이제 용역사의 몫이 돼서 현직 산림공무원들은 현장 경험을 할 기회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노하우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올해가 우리 남부지방산림청이 개청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선배들이 가꾼 산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남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 숲 가꾸기 현장을 모니터링해서 자문해주는 역할을 퇴직 공무원들에게 맡길 보관도 갖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에 해상 케이블카 설치 추진과 관련해 부항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상 케이블카는 건설 단계부터 운영 기간 내내 소음과 교통대란 그리고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바다 경관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광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일부 상인들과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자산인 바다를 잃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축산업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할 때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는 구제역구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나라를 말하며 축산 관계자는 가축의 소유자와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시장, 도축장, 종사자 등입니다.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 정부가 거점 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았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파행을 거듭했던 국립대 총장 인선 문제가 새 정부에서는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총장이 공석인 국립대는 전국에 모두 8개. 지역의 경우 구미금호공대가 지난 3월 이상철 교수와 오명훈 교수를 총장 1, 2순위 후보로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을 했지만 아직 임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도 지난 2월 박재영 교수, 정호영 교수 두 명을 병원장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립대 총장과 병원장 인선 지연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의 영향 때문으로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가 지방의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과 대학 자율성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터라 이번 인선 결과가 대선 공약 준수에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또 경북대 총장 장기 공백 사태와 관련해 진행 중인 법정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유 없이 총장 그 임용을 거부하는 예전 그 상황과 같은 이거는 뭐 3개월 이상 지속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입법 그 제한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그 총장 선출 방식은 충분히 아마 현 정부에서 수용하리라고 봅니다. 새 정부에서 이제 지금 공개적으로 적폐 청산의 부분들을 다룰 거라고 생각 얘기를 또 했고 그 부분의 이제 한 부분으로 전국의 국립대학의 그 총장 임명 과정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 비정상적인 행태들을 아마 다루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지역 국립대가 자율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정부의 후속 절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어가의 평균 소득이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의 평균 소득은 4,708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2% 늘어나 지난 2012년 이후 4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김구와 미역 등 해조류 생산 금액이 30%가량 늘었기 때문으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직불금 등 이전 소득 증가도 어가 평균 소득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 살림의 81.3%가 건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의 산림의 건강 활력도를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81.3%가 건강한 것으로 나왔고 17.2%는 건강성이 다소 떨어지고 1.5%는 쇠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시 산림은 매우 건강한 1등급이 일반 산림의 38%에 불과한 반면 매우 쇠약한 5등급은 2배나 높아 원인 규명과 보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대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정부 산하 청해진 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청해진 대학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최대 5년 동안 1인당 1천만 원, 연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상경계열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언어 교육, 현지 직무 수요 조사 등을 통해 베트남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다문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구체적으로 영남대학교 등 적 8개 대학생 260여 명이 멘토로 나서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습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고 농촌지역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미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현재 경북지역 다문화 학생은 모두 7,120명으로 전체 학생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이용객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그동안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이 없어도 공항경찰대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탑승할 수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경찰의 신원 확인 절차가 중단돼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출발승객 기준으로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탑승객은 하루 평균 660여 명으로 평균 이용객 8만 5천 명의 0.8% 정도입니다. 공항공사는 다만 신분증을 미소지한 승객은 공항 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보여주면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이 관내 36개 중학교에서 한 명씩 36명을 선발해 2박 3일간 독도 체험 탐방에 나섰습니다. 탐방단은 어제 독도에 도착해 책과 영상 자료를 통해서만 접했던 독도를 눈으로 확인하고 발로 디디며 독도 사랑의 마음을 키웠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독도 기념 박물관과 독도 전망대 등을 탐방할 계획입니다. 항공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제3회 경부국제항공포럼이 어제부터 이틀 동안 경주 하이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포럼을 주최한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 전략과 항공기 내장재 기술, 항공 부품 개발 프로세스와 상용화 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되는 분쟁과 피해 구제가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접수돼 처리된 사업자 분쟁 건수는 지난 2014년 121건, 지난해 138건이며 조정 성립을 통한 피해 구제 성과는 지난 2014년 24억 원에서 지난해 6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 하도급 미지급 행위가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가맹사업 거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어제는 포항이 32.2도까지 오르면서 더웠지만 오늘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낮 동안에는 선선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충혜림 캐스터. 네, 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주 양동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경주는 대부분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독특하게도 조선시대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500년째 대를 이어서 현재까지도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전시상뿐만 아니라 각종 전통체험도 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분들과 함께 야외활동 이곳으로 계획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한 자외선에만 주의하신다면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 모두 보통 단계에 머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오늘 선선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9도, 영덕 20도, 포항 21도, 경주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오늘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가 15도, 독도 16도입니다. 울산 앞바다를 제외하고 동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4m까지 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도 높은 파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토요일까지 선선하다가 일요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주 양동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MBC 뉴스테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